죠 이게 뭐 소리 안 납니까? 아 잠깐만 있어봐. 안 나요 소리? 안 나. 어? 왜 안 되지? 나. 아 그렇습니까? 아 이제 모르겠다. 안 되겠어. 네. 땡. 아이씨 안 되네. 짱. 포기합시다. 한 번만 한 번 더. 갑니다. 갑니다. 하필이스의 위치를 적당히 봐가면서 해야 돼요. 와 감사합니다. 하필이스의 위치를 적당히 봐가면서 해야 된다는데. 그러니까 제가 조금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고 좀 더 멀리 가게 했다가 아, 그럼 빨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. 처음에는 아 다른 데는 그렇게 했었는데. 이거 진짜 궁금하다. 그렇게 엄청난 건 아니에요. 그냥 간단한 건데. 삐삐삐삐 소리가 나긴 하거든요 지금. 그 대사만 들을 수 없죠? 대사만요? 네. 어 그냥 어 다리가 부러진 것 같다고. 아 안 하기 잘했다. 그건 쓰레기통이야. 언제든지 만나봐도 돼. 백준이 많이 죽으셨네. 어 지금. 그건 쓰레기통이야. 막 이러셨는데 이제는 그건 쓰레기통이야. 이러시네요. 아니, 지금 약간 파필스가 약간 좀 진정한 상태라서. 아하, 내 음식 박물관에 관심이 가는 건가? 자, 내 예술가 같은 작품을 감상해봐. 냉장고의 절반은 스파게티라고 적힌 통이 가득 차 있다. 스파게티 중이네. 스파게티 중. 스파게티 덕후. 나머지 공간은 다 먹은 감자칩 봉투가 우겨져 있다. 뭐야 이건 어떻게 쓰라고? 인상적이지? 싱크대 높이를 좀 높였지. 이제 아래에 뼈를 더 넣을 수 있어. 한번 보시라. 어 미친 댕댕이 애완동물인데. 아니 저 망할 개를 잡아. 젠장을. 어 뭐야 샌지 형 이런 불쾌한 음악으로 내 삶을 오염시키지마. 아 개웃기네. 뭐 저대서 왜 넣어? 클릭했습니까? 아, 아 가는 길에 내가 한번 눌렀나? 눌러졌나 봐. 그러네. 우리 형 항상 밖에서 식사를 해. 하지만 예, 뭐 드세요? 저 식사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무언가를 굽기 시작했어. 그러니까 뭐 드세요? 고구마. 그것은 키슈 같았어. 하지만 달걀을 넣은 게 아닌 뭔가 달달한 게 들어 있었어. 정말 이상하지? 고구마 드신다고요? 네. 고구마 산 거? 당연히 산 거겠죠? 내가 고구마의 아들인 거 알고 있어? 아 부모 예? 내가 고구마의 아들인 거 알고 있냐고. 고구마 예전에 키우셨나요? 우리 집 아니면... 우리 집 고구마 팔어. 아 그렇습니까? 어, 우리 집 고구마 팔어.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? 백진이? 고구마? 고구마 먹는 거야. 거긴 내 방이야. 둘러보는 걸 이쪽 생각이라면 아 하필 고구마 먹는 걸 싫어하니까 또 아이. 안으로 들어가서. 아니 고구마 싫어하지 않았지. 근데 이제 아침에 고구마 먹고 점심에 고구마 먹고 저녁에 고구마 먹고 엄마 고구마 좀 다른 그만 좀 다르게 좀 해봐 하면 마탕 먹고 또 아침에 고구마 먹고 말이야. 아 이해합니다. 굉장히 쿨한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놀자고. 한번 들어가 보죠. 저 옛날에 고구마 마탕이 막 탕 진짜 탕인 줄 알고 탕이라고 했다가 욕 개쳐 먹었습니다. 처먹을 만하네. 외국에서 살다 오셨네. 아 그건 내가 너한테 썼었던 공격들이야. 좋은 추억이었지? 다 버렸네. 마치 어제 일어났었던 일 같아. 방금 일어났던 일이었지만. 컴퓨터. 인터넷. 나 거기서 꽤 유명해. 이제 12명만 더 있으면 친구야 구독자 수가 두 자리가 된다고. 유튜버였어? 지금 구독자가 8명이에요 8명. 그쵸. 자 이쯤에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물론 명예라는 건 꽤 큰 대가가 다른 법이지. 질투심 많은 자식이 내 온라인 인격을 공격하고 있어. 늘 이상한 폰트로 썰렁한 말장난을 보내고 있다고. 내가 좋아하는 책들 중 하나야.
비판적 사고를 위한 고급 퍼즐 만들기. 다음 책도 내가 좋아하는 거야. 폭스리 토끼와 숨바꼭질. 결말은 늘 좋다니깐. 무슨 결말일까? 행복한 결말이겠지 뭐. 착한 앤데. 그 깃발 끝내주지 않아? 언다인이 해변에서 발견한 건데 이거 인간 세계에서 온 거 아니야?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 것 같아. 루피다 루피. 왜 인간의 깃발에 멋진 해골이 그려져 있지? 현실적으로 보면 소말리아에서 온 거겠죠? 그래서 가설을 세워봤는데 내 생각에 인간은 해골로부터 진화했을 거야. 예. 피규어도 있네. 아 그래 액션 피규어야. 크으, 망토 달린 것도 있어. 이론적인 전투 시나리오를 짤 때 좋은 참조가 되지.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갖고 있냐고? 그러니까 말하자면 놀래키길 좋아하는 뚱뚱하고 웃음 넘치는 사람이 좋다고 해두자. 아 저기 형. 예 그래 맞아. 산타. 뭐야 산타야? 멍청한 놈. 왜 그러십니까 또. 그건 내 침대야. 내가 지상으로 올라가면 쭉 받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게 꿈이야. 머리는 바람에 휘날리며 따스한 햇빛인데 살까지 태우겠지. 아니 머리가 어떻게 휘날려. 머리가 없는데. 하지만 이건 그냥 꿈에 불과해. 대신 잠이나 자면서 느낌을 내보곤 하지. 야 네. 근데 멋있다 이거는. 그렇지 않아? 이거 갖고 싶지 않아? 저런 거 솔직히 있으면 멋있죠. 집에. 집에 있으면 여기서 잘 거지. 나도. 근데 파필수한테 뭐가? 파필수한테 말 걸세요 이제. 마지막. 그러면 모두 다 봤다면 말이지 같이 놀아보도록 할까? 지금까지 논 거 아니었어? 이게 아까 싸울 때 슈파를 유혹하기를 먼저 한 다음에 잡이를 하잖아요. 그러면은 노는 게 아니라 데이트하는 걸로 바뀌어요. 아! 나 노는 거 하고 싶어. 뭐야? 같이 놀기 시작. 도착했다! 같이 놀 장소에 말이야! 나 사실 이런 건 해본 적 없거든. 하지만 걱정하지 마! 내 이름에는 철저한이라는 의미가 새겨져 있으니까! 내가 원래 같이 놀기 가이드북을 도서관에서 가져왔지. 우린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준비는 다 된 거야. 어디 볼까? 1단계 키보드에 있는 C키를 눌러서 우정의 CUD를 작동하시오. C키를 눌러서 화요일 요일 뭐야? 요일 고정 쩔어. 와 뭐야 이거. 세상에 정보통이 된 기분이야. 두 번째 단계로 갈 준비가 된 것 같군. 2단계 제안을 한다. 같이 놀자고. 에헴. 인간이여 나 위대한 파피루스님은 너와 같이 놀겠노라. 그래. 정말로? 세상에. 내 생각에 3단계로 넘어갈 때가 됐다는 뜻인 것 같군. 3단계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 멋진 옷을 입어라. 근데 이게 데이트 같은데 느낌상? 사실 그렇게 크게 다른 건 없어요. 뭘 이상한데 분위기가 점점. 그냥 노는 거라는 단어가 데이트. 약간 바뀌고. 지금 미소녀 연애 시뮬레이션 그런 거 있잖아. 그런 게임 같아. 그래서 지금 범죄 뜨잖아요 범죄. 아 범죄? 잠시만 기다려봐. 잠깐만요 손 좀 닦고. 예. 옷을 입어라. 네 몸에 붙은 그 반창고. 넌 지금 옷을 입고 있잖아. 뿐만이 아니야. 오늘 일찍부터 너는 옷을 입고 있었어. 아니야 그럴 리가. 그럼 뭐 벗고 다녔단 얘기야? 이거 반창고 얘기하는. 처음부터 나하고 놀고 싶었단 말이야? 간 거 아니야 얘? 이럴 수가. 다 계획하고 있었어. 나보다 노는 걸 훨씬 더 잘하잖아. 야 안 돼. 너의 우정 파워가 상승 중. 단은 안 찼네. 아직 나를 넘어섰다고 생각하지 마. 긴박감. 나 이 위대한 파피루스님은 놀기에서 한 번도 진 적 없고 앞으로도 안 질 거야. 충분히 너쯤은 따라잡을 수 있어.
보다시피 나 역시도 옷을 입을 수 있거든. 게다가 난 평상 보관하는데 특별한 옷을 늘 입고 다니지. 누가 나하고 놀자고 할까봐 이야기하는 거야. 보시라. 뭐 해야 되나? 뭐야? 나의 비밀스러운 스타일이 어때? 이건 솔직해야겠다. 안돼. 네 진심 네가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알 것 같아. 어떻게든 좋게 받아들인 긍정 마인드 그런 거 같아. 넌 이곳에 숨겨진 힘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어. 뭐 농구한다는 거야? 그러므로 네가 방금 한 말은 무효다. 뭐야? 더 이상 같이 놀 수 없을 거야. 네가 내 비밀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말이야. 하지만 절대 못 찾을걸? Z를 눌러 조사. 저기 치골 좀 클릭해주세요. 오케이. 이쪽인가? 어? 좀 더 중간인데. 네. 나 자리가. 네, 안돼. 장난을 해보라고 한 겁니다. 설마! 장난을 해보라고 한 겁니다. 아니 왜 이런 걸 장난으로 해보라고 그래, 백준이. 아니 뭔가 있었을지도 모르죠. 나 지금 좀 기분 상했잖아 지금. 네, 죄송합니다. 제 성희롱. 내가 남자인데 이걸 나 이미지 이상해진다고. 아 저거 그냥 뼈다귀라고 생각하세요. 뼈다귀인데 뭐가 있겠습니까? 단단한 거? 미안해. 단단하긴 하죠 뼈가, 그렇죠? 그렇지. 단단하고 이제. 예. 세고 이제. 예. 길. 크고. 어디야? 머리야? 내 모자. 내 모자. 내 모자. 네. 아 뭐야? 그래. 내 비밀을 찾았군. 와 뭐야? 머리를 갈라 선물을 준비한 거야? 모자잖아. 모자. 아니 내 모자라 보기에는 뭔가 머리에 그게 갑자기 떨어지는 것 같잖아. 저기 그래픽이 좀 구지다고 봅시다. 아. 선택의 여지가 없구만. 아무리 그래픽 구져도 그렇지 저기가 일자로 잘려? 도트로 충분히 원 그릴 수 있는데. 바로 널 위한 선물이지. 연다. 네. 이게 뭔지 알아? 스파게티 같은데? 뇌야? 그렇죠, 스파게티죠. 당연하지. 스파게티.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게 그거지, 그렇지? 맞아. 그런데 아니기도 해. 설마 뇌야, 진짜? 그저 평범한 파스타가 아니야. 우정 갑자기 오를 것 같다. 장인의 작품이라고. 워크통에서 잘 솟았던 비단결 같은 스파게티. 그리고 마스터 셰프인 하피루스님께서 요리했지. 인간이여, 끝을 낼 시간이다.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다. 거절 한번 하면 어떻게 됐다 궁금하다. 끈. 내가 대신 먹으라는 소리야? 내가 얼마나 파스타를 좋아하는지 알았어? 그럴 리가 없어. 내 선물을 받고서 나에게 다시 돌려주다니. 안돼! 갔어. 인간, 모든 게 명확해졌어. 넌 내게 완전히 사로잡혔군. 네가 아는 모든 것, 네가 아는 모든 말, 모든 나를 위한 거였어. 인간, 나도 네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. 이제 내 기분을 말해줄 거야. 이제 내게 말해줄 거야. 제발 고백하지 마. 나 파피루스는 참아. 마, 네가 나랑 껴줘서 기분은 좋았어. 뭐야, 뭐 대사가 저래. 하지만 조금은 진정하는 게 좋을지도. 넌 정말 좋은 녀석이야. 우리가 친구라서 정말 다행이야. 하지만 나 말고 네 삶에 더 전념한다면 네 잠재성의 최고치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. 야, 나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. 내 상관인 언더인과 놀게 해줘야겠다. 조질 건데. 내 생각에 만약 네가 너의 친구 에너지를 더 분산시킨다면 더 건강한 생활 방식을 가지게 될 거야. 좋았어. 언더인과 친구가 되자. 언더인하고 친구가 되려면은 저승 친구가 되지 않을까? 우선 창 찔린 채로. 그렇지.
아 힘들었다. 어때 저기. 아 만약 나한테 연락하고 싶다면. 아직 안 끝났어 뱅치님. 여기 내 핸드폰 번호야. 언제든지 전화해도 좋아. 물론 플라토닉하게. 그럼 이제 갈게. 플라토닉이 뭐죠? 정신적으로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돼? 뭐라고 해야 돼 이거. 김오지? 아니요. 그런 게 아니고. 무슨. 아 됐어. 뭐 검색까지 합니까? 그냥 합시다. 순수하고 비성적인 사랑을 말한대요. 사랑? 순수하고 비성적인 사랑. 아 그러니까 아무튼 사랑? 비슷하죠. 알겠어. 그러니까 친구로만 생각한다. 그만 말을 충분히 알 것 같으니까. 이제 데이트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얘기해 드린 건데 이제 뭐 이거 하고 모사 보고 끝날 테니까. 뭐라고요? 그러니까 데이트 하면은 어차피 차여요.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친구로 지내자고. 진짜 끔찍하다. 그러니까 아 그쪽으로 안 가기 너무 잘한 것 같아. 만화 속 뼈 그림이다. 문이 잠겨있다. 뭐야 여기 잠겨있을 줄이야. 센지방인데. 뭐야 자동 들어가지네. 나가야 되죠 이제? 네. 야 근데 이게 이렇게 가면 여기서 시간을 꽤 잡아먹었네 생각보다.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불타 되게 길다고. 그래서 메인 캐릭터만 하자고. 이거 지금 상점 한번 가서 아이템 사가는 게 낫지 않을까? 그러세요. 그게 나을 것 같아요. 아 그리고 참 어떤 분이 말하셨는데 이제 이제 맵마다 파피루스한테 전화하면은 대사가 바뀌고 그래요. 걔가? 아 맞아 방어구는 사셔야죠 참. 남자다운 두건. 이거 삽시다. 방어력 플러스 7이면 좋네. 그 다음에 시나몬빵. 아 돈이 얼마 없는데 이제. 그 테미 마을까지만 가면 좀 팔 수 있으니까. 좀 살까 일단은? 사죠. 어차피 필요해요 어차피. 그래요. 됐어. 저희 테미 등록금은 전판에서 내줬으니까 이번에 그냥 내주지 마. 그래 이번에는. 걔는 대학교 갔다 와도 얘가. 정상이 아니야. 버터스카치 파이 챙길까요? 챙기죠. 아니다 챙 그거 버터스카치 파이가 아스구어전에 좋거든요. 오케이. 아킵시다 그럼. 저장하고. 벌써 2시간을 넘게 했어. 와 근데 생각보다 그래도 많이 왔어요. 저희 파피루스 데이트까지 끝내면은 여기 이후로는 별로 대사가 많이 없어요 다행히도. 언다인까지만 빼고. 거기 있잖아. 네. 뭐요? 그 내 파트. 어디였지? 잠깐만 여기 왜 또 다시 나오죠? 여기는 원래 그냥 이래요. 배경이. 깜짝이야 나 보스전인 줄 알았어요. 그래도 저기 불살로 가니까 다른 이벤트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. 아 아이피스 맞아 완전 다른 게임 됐네. 얘 결국 나오네. 세이브. 나 아이피스 극혐. 갑시다. 이건 뭐야? 그냥 가시면 돼요. 저 위에 폭포. 아 저거를 아이템을 살 필요가 없었어. 아 왜? 저 위에 폭포 들어가세요. 네. 아 죄송합니다. 이거 나중에 팔아야겠네 아이템 또. 바닥에 발레복이 놓여 있다. 가져갑시다. 아 그러면 아까 그게 빠지나 봐요 템이. 그걸 갈아입어야지. 아 근데 야 착용을 안 했다 생각해보니까 남자다운 두건을. 아 그래요? 네. 아, 나중에 갖다 팔아. 에이구 괜찮아. 아 이게 한 방에 가네. 다시 못 가잖아. 이런. 야 진짜 편하다 근데 게임이. 왜요? 다시 바로 가기 너무 좋잖아요. 아 그런 건 좋아요. 진짜 그건 진짜 너무 좋은데. 극혐 게임들처럼 막 이제 어디 한 번 실수하면은 또 그냥 2, 30분에 뺑뺑 돌아가고 그냥. 그니까 말이야. 파피루스 나오는구나. 와 스토리 완전 다르네. 네. 안녕 원다인. 오늘의 보고를 하러 왔는데. 아 내가 전에 내게 말한 인간 말이야.
녀석과 싸웠냐고? 그럼 싸웠지. 아주 용맹스럽게 싸웠었지. 뭐라고? 걔를 사로잡았냐고? 그게 아니, 정말 열심히 시도했지만 안다인 결국에는 실패했어. 죽이는 거 아니야? 뭐라고? 네가 직접 민간의 영혼을 가져가겠다고? 하지만 언다인, 걔를 박살낼 필요는 없잖아. 알잖아. 알지. 어, 포스 봐. 알겠어. 어떻게든 최대한 도와줄게. 이제 나중에 쟤도 파피루스 나 도와줄 것 같다. 아, 저 창 가지고 싶다. 간지긴 하다. 간지템이죠? 마무님이 봤을 때는 언다인 저번에 1회차 깼을 때는 좀 생긴 건 좀 그래도 굉장히 이제 멋있는 진지한 캐릭터죠, 그쵸? 약간 좀 약간 좀 명량, 아니 명량이 된다. 그 좀 황산벌 전투에 나오는 개백, 개백 같은 느낌. 아, 얘 패스할까요? 얘는 패스하자. 얘도 말이 너무 많아. 자, 1회차에 조마문 유튜브 들어가면 다 풀 더빙한 영상 있어요. 진짜 사소한 것들도 다 더빙했으니까. 그건 진짜 게으심했지. 그 부분을 보시고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. 아, 잠깐만. 그놈 어떡하지? 그거 인형 어떡하죠, 인형? 뭐가요? 그 인형 있잖아요. 소리 엄청나게 지르는 인형. 어떤 인형이죠? 그 왜 그거 있잖아, 걔 비열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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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막 기억 안 나세요? 잘 기억이 안 나. 인형, 걔가 인형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. 인형이에요. 아아아아, 스누피 같은 애였지? 네, 격타지. 아론이 몸 자랑하며 왔다. 걔는 그냥 몸 자랑으로 못 받아, 내받아쳐주면 돼요. 오케이, 너는 힘을 주었다. 아론은 두 배로 힘을 주었다. 피해량이 두 배 늘었다. 맞습니까, 이거? 맞습니다. 와, 미쳤네. 오케이, 몸자라. 세 배로? 괜찮아, 괜찮아. 아! 또 몸 풀기를 기다린다. 계속 몸자라? 너무 힘을 줘서 방 바깥까지 튕겨나갔대. 승리했다. 아, 개이드. 이렇게 돈을 벌어야지. 아, 좋아요. 어? 어? 잠깐만, 여기로 던졌었나? 아니야, 이게 맞는 것 같아. 뭔가 잘못한 것 같아. 잘못했어요. 뭔가 잘못됐어. 잠깐, 나 이거 기억할 수 있어. 이거 되게 쉬웠거든요. 이거였던 것 같아. 이건 퍼즐은 무조건 다 쉬워요. 이거. 이거였다 이거. 삐. 여기 BGM 좋다. 단단. 아, 까먹었다. 안녕, 파피루스야. 네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? 간단하지. 네 번호로 찾을 때까지 모든 번호를 다 눌러봤어. 와, 미친. 네. 이거 좀 오바다. 그런데 뭘 입고 있어? 팬티? 친구가 궁금해하길래 묻고 있는 거야. 팬티? 아이, 옷이오. 근데 너무 막 변태 같잖아. 친구 말로는 네가 입고 있던 게 그거라고 하던데. 지저분한 발레복. 진짜야? 네가 지금 입고 있는 게 그거야? 지저분한 발레복? 그렇지. 그래, 네가 입고 있는 게 그거구나. 지저분한